한 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진행된 실험은 단단한 하이드로젤에서 부드러운 하이드로젤로 이동하여서 배양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부드러운 하이드로젤에서 단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비슷할까? 여기서 비슷한 양상이란 건뭐 딱딱하면 좀 이제 뼈 쪽으로 많이 되고 부드러우면 지방이 많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그전에 실험에는 뭐 이게 야비나 타즈를 이용해서 야 타즈가 딱딱하면은 핵 안으로 들어가고 말랑말랑하면 핵 밖으로 가 있고, 근데 그런 걸 이제 뭐 메카니컬 도징이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TCP에서 키우거나 딱딱한 젤에서 키우게 되면은 과거를 기억해가지고 소프트한 데도 불구하고 야타제 같은 그 이제 세포 내 기계적 감지 장치로서 역할하는 것들이 소프트함에도 불구하고 세포 밖에 있더라. 그러니까 핵 밖에 있더라. 하지만 이제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도징, 하이드로젤 딱딱한 곳이나 TCP에서 키운 것들은 소프트한 데 키우게 되면은 이제 핵 밖, 아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딱딱한 데 오래 있는 것은 핵 안에 소프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야타제 같은 야타제나 렁스투 같은 게핵 안에 존재하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딱딱하면서 살짝 있었던 주기세포 같은 경우는 소프트함에 가게 되면 즉시 아니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핵 밖에 위장이 되더라. 그래서 이 야타제나 렁스투 같은 게핵 안, 핵밖 있는 게 이제 스템셀 입장에서는 주위 환경을 인지해가지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궁금한 점은 아마 부드러운 하이드로젤에서 딱딱한 젤로 가게 되면은 부드러운 하이드로젤에서는 만약에 이런 야타제가 어디에 있겠어요? 바깥에 있겠죠. 바깥에 있다가 오랜 기간 동안 있다가 뭐 딱딱하면 됐다. 그러면은 핵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네, 똑같은 실험을 한다게 되면은. 그래서 이 실험을 똑같이 한 거는 없는데 이거를 비슷하게 한 실험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네이처 자매지죠. 거기 2011년도에, 1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 버딕이라고 유펜 교수님이세요. 저도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자라고 해서 콜라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기셨고요. 네, 아직 미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 버딕 교수는 이 저번 시간에 했던 크리스 앤세스 교수의 제자예요. 대학원생 제자였고 아마 뭐 1, 2, 5 제자인 것 같아요.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얼굴 봤을 때는. 제가 나이를 정확히 모르긴 하는데. 그래서 제이슨 버딕 교수가 아마 이게 콜로라도 대학에 있다가 대학원생으로 그다음에 포닥을 어디 갔다가 유펜의 교수가 돼가지고 유펜 BM이라고 해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에 이제 교수가 돼서 아마 거의 돼서 2, 3년 내에 나온 논문이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읽자면은 Stiffening Hydrogel to Prove Short and Long-Term Cellular Response to Dynamic Mechanics. 그래서 하이드로젤을 스티프닝, 탄성 계수를 높였더니만 그때 이제 숏앤 롱텀, 짧게 또는 길게 기간 동안 세포의 리스폰스 반응을 본 것이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뭐 초록을 읽어보자면 Biological Processes are Dynamic in Nature, 알죠? Growing evidence suggests that 많은 에비던스가 말하고 있는데 매트릭스 스티프닝 is particularly decisive during development. 그러니까 어떤 세포의 기질이 스티프닝, 탄성계수 높아지는 게뭐 디벨로먼트 발생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또는 운드힐링 디지즈에서 디사이시브 역할을 한다.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nearly all in vitro model are static. 하지만 많은 세포 실험, 인비트로라는 건 세포 실험이고 인비보가 반대말인데 그거는 동물 실험이거든요. 세포 실험에서는 스태틱은 다이나믹의 반대말이죠. 스태틱이 약간 정해져 있다. 뭔가 소프트에서 스티프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스태틱,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좀안 좋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here 소개하는데 stepwise approach. stepwise라는 게 이제 스티프에서 소프트에서 스티프 이렇게 가는 걸 stepwise. 한 단계, 두 단계 stepwise를 하는 거거든요. stepwise approach를 해가지고 light magnetic crosslinking을 해서 하이드로젤을 스티프하게 만들었다. 30kPa로. 네, 세포 있는 가운데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short-term, 아니면 long-term cellular response를 봤습니다. 그래서 when substrate가 stiffen 됐을 때, MSC, human MSC가 그들의 세포의 면적을 500에 3000으로 늘렸고, 그 다음에 traction force라고 해서
이게 세포가 이렇게 막 잡아 끄는 힘이 있어요. 잡아 끄는 힘도 10kPa 올라갔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롱텀 컬처, 15살도 롱텀 컬처 할 때는 MSC가 셀렉티브하게, 셀렉티브한 거 여기가 저희가 셀렉티브하게 디퍼런시에이트 했는데 컬처 피어에 따라서, 그래서 뭐 before and after stiffening에 따라서 before after stiffening 해서 아디포제닉 지방으로 가는 게 favor 됐어요. 언제? 뒤에 스티프닝 할수록, 즉 소프트한데 오래 쓸수록 아디포제닉하게 가고, 반면에 오세징 디퍼런시에이션은 favor를 했다. 언제? 짧은 시간에 스티프닝 했을 때. 네. 그래서 스티프 소프트한 젤에서 오랫동안 지나다가 스티프하게 되면은 얘가 아디포제닉 지방으로 가게 되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전번주에 공부한 얍타제가 밖으로 나가서 그런 걸 거예요. 아니, 얍타제가 그쵸, 핵 밖에 있다가 스티프해져서 핵 안으로 들어와서 뼈가 돼야 되는데 뼈가 되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 거죠. 과거를 기억하니까. 하지만 반면에 오스테오제닉, 뼈라고 하는 디퍼런시에이션은 얼리 스티프닝, 그러니까 스티프닝을 일찍 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메케니컬 도징, 소프트에 있는 기간을 적게 하고 스티프닝, 인시투 스티프닝, 그 자리에서 스티프하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키우게 되면 14일 동안 이게 과거를 인지를, 과거가 리버스하게 현재로 바뀌기 때문에, 즉 얍타제 같은 게 핵 밖에 있다가 소프트한 데에서 스티프하게 되면 핵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되게 되면은 오스테오제닉 해진다 라고 이제 증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을 보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 구글 스칼라에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논문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얘는 하이드로젤을 만들었는데, 피규어 1은 하이드로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메헤아라고 하는 거는 히알루론 액시드라고 하는 여러분 연고로 이루는 주요 성분인데, 그거를 메타클레이션, 얘를 광경화 가능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메타클레이션 히알루론 액시드, 그래서 메헤아라고 하겠습니다. 메헤아라는 젤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그냥 도트륨을 만들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도트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들었는데, 처음엔 이제 소프트한 거는 이제 메타클레이션이 이게 있긴 한데, 메타클레이션을 광경화를 시켜야지만 얘가 젤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젤은 되긴 돼야 되니까 DTT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보시면 얘가 그림이 약간 다르죠. 보시면 얘는 약간 줄이 연결 안 되어 있는데, 얘는 보시면 뭔가 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있죠. 얘가 DTT다. 그래서 DTT라는 걸 화학적 케미컬을 넣어가지고 메타클레이션 이용하지 않고 이런 메하라는 게 중합이 되도록 한 거예요. 일정 정도 이렇게 약간 케미컬하게 바인딩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UV라고 하는 광경화를 하게 되면은, 빛을 쪼개게 되면은 레디컬이 발생해서 이런 빨간색의 메타클레이트가 서로 보시면 사라졌죠.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이게 메타클레이트가 두 개가 이중 결합이 풀리면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빨간색에서 좀 사라지고, 이게 다 이런 카이네틱 체인이라고 하는 어쨌든 경화가 됐다. 즉 뭐 CC 더블 본드가 열리면서 이제 서로 손이 맞닿게 돼가지고 이제 경화가 된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없어지고 빨간색이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온사이트 스티프닝, 내가 원하는 시점에 UV를 쪼이기만 하면 스티프닝이 되는 거를 젤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현재는 소프트한데, 처음에 쭉 소프트하죠. 소프트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30분 뒤에 빛을 쪼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딱 확 올라가는 거죠. 이 Y축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 탄성계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프트하다가, 소프트하면 쭉 유지하다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빛을 쪼개게 되면은 스티프해지더라 를 증명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건 DTT 양에 따라서 내가 초기에 소프트함의 강도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소프트함의 강도를 뭐 DTT라는 거를 0.2를 넣냐 1을 넣냐에 따라서 소프트함의 강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런 DTT를 넣고 레디컬은 빛을 쪼여주고, 쪼이면은 더 강도가 올라가는데, DTT를 많이 넣으면은 뭐 레디컬을 쪼이나 안 쪼이나 강도가 비슷해진다 까지 증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
하이드로젤을 만들 때 소프트함의 강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빛을 쪼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스티프하게 만들 수도 있다 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초기에 셀 스프레이딩을 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 세포가 어떻게 바뀌느냐 단시간에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소프트함이 있다가 그 다음에 하루 동안 키우고 그 다음에 다음날까지 유지한 거와 하루차가 된 다음에 그때 빛을 쪼여서 스티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포를 관찰한 거예요. 그러면 보시게 알겠지만 소프트하면 세포가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스티프해지면 세포가 길쭉길쭉해지죠. 그 다음에 대조군으로 처음부터 스티프하게 만들었어요. 빛을 쪼여가지고 데이 1에 그러니까 세포를 여기에 배양하기 전에 미리 스티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내가 1시간 만에 그러니까 하루 만에 세포 모양이 확 변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증명을 한 거죠. 내가 만든 제로에 의한 탄성계수가 변함으로써 세포와 모양이 단시간에 변하더라 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 1, 데이 2가 이렇게 세포 에어리어가 뭐 500, 뭐 1000 이 정도 되게 되는데 스티프하게 하게 되면은 하루가 지나면 바로 이렇게 세포 셀 에어리어가 커진 것도 많아지고 이거는 처음부터 세포를 딱딱한 데 키운 거와 비슷한 양상이 보이더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런 뭐 바 그래프로 보여주더냐 아니면 이렇게 다다다다 보여줘가지고 실제로 타임랩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여거는 소프트한 거고 얘는 소프트에 스티프가 된 거고 스티프한 것만 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임랩스에 따라서 실제로 변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보여주고 그렇죠?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세포가 모양을 변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모양 말고 또 뭐가 변했냐 알기 위해서 말하는 게 세포가 잡아당기는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트랙션 포스라고 해요. 트랙션은 견인력, 잡아당기는 력인데 그 잡아당기는 력이 뭐 소프트함이 하면 1 정도가 되는데 내가 이 0시간에 딱 라이트를 조이면 스티프해지죠. 그 결과 점점점 이렇게 세포가 견인력이 심해지더니만 나중에는 스티프함에서 쭉 키운 것만큼 견인력이 세졌다. 견인력이라고 하게 뭐냐면 여러분들 세포가 그냥 어떤 재료 위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벽 등반 생각해보면 암벽 등반이다 하게 되면은 암벽 등반 할 때 뭔가 잡아야지만 얘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포도 내가 이 재료를 잡고 있어야지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살 수 있고 그랬는데 잡는 게 만약에 이 표면이 소프트해요. 그럼 내가 세포가 세게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게 잡으면 얘가 세포가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이 재료의 탄성 개수만큼만 잡을 수가 있어요. 이해 되세요? 왜냐면 그 탄성 개수 이상으로 잡게 되면은 세포가 쪼그라드니까. 하지만 그래서 소프트한 곳에 있게 되면은 세포가 소프트한 정도만큼만 잡을 수 있는 건 힘을 줘서. 하지만 이 소프트한 게 강해졌어요. 강해졌으면 이 세포도 똑같이 강하게 잡아야 돼요. 만약에 그 전에 소프트한 만큼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작용 반작용이 어긋나기 때문에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가만히 있겠죠. 늘어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는 가만히 있는데 재료가 빡 힘을 발휘했으니까 만약에 세포가 약간 좀 멍청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주향력을 못 느끼고 원래 소프트한 것만큼만 잡고 있으면 세포의 모양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실험도 했었어요 뒤에. 하지만 이 세포는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주향력을 인지를 하고 주향력에 따라서 같이 반발력이 생깁니다. 잡는 힘이 커져요. 그렇게 됨으로써 잡는 힘도 커지고 세포 면적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험적으로 한 결과 이와 같이 빨간색이 많이 늘어났다. 스티프하게 되면. 하지만 소프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견인력이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빨간색이 이렇게 파스칼 단위로 매우 큰 견인력이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색이나 회색은 견인력이 작은 것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직접 견인력을 관찰한 결과 0.3 이 정도 있다가 2시간, 5시간, 10시간 되게 되면 점점 견인력이 커지죠. 그 말은 즉슨 세포가 주위의 환경인 이 하이드로젤을 인지하고 인지함에 따라서 하이드로젤이 스프니스가 증가하게 되면 될수록 한마디로 스프니스 증가는 일어난 시점이 언제예요? 매우 빠른 시간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스프니스 증가는 거의 뭐
쪼이자마자 바로 증가가 되죠. 뭐 수분 단위로 1분 내로 쪼이가 증가가 되는데 세포가 인지하는 건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렇게 세포가 빡 커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점진적으로 세포가 커지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포의 견인력도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세포가 주위를 인지해가지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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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력을 세게 하면서 그와 동시에 세포가 퍼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뭐 데이 1에는 소프트 스티프함이 기준이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데이 2가 돼가지고 소프트함 스티프함 바꾼 결과 스티프함과 똑같이 올라갔더라 를 증명한 것이죠. 네. 그리고 2는 이 모든 결과에 따라서 소프트 스티프함에 따라서 세포의 에어리어를 한번 세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든 셀 에어리어와 트랙션 포스를 재봤는데 그게 리니어 관계를 보인다. 즉 우리의 여기서 언더라인 과정은 뭐냐면 격가지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셀 에어리어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셀 트랙션 포스도 커진다. 그 두 개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증명이 된 거죠. 원래 이 두 개 사실은 알려진 사실인데 이거를 알려진 사실을 한 명도 증명을 한 것입니다. 어떤 걸 이용해서 자기가 새로 만든 재료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 것이에요. 여기에 의미는 사람들은 그전에는 스태틱한 상황 소프트하냐 스티프하냐를 그대로 상황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있다. 세포의 에어리어와 세포가 잡는 힘이 유의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혹자는 그게 다른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인지 이게 중간에 달라져 다이나믹하게 중간에 달라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질문한 거예요. 그랬을 때도 이 사람이 대답한 건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거의 큰 어떤 결론은 세포는 항상 에어리어가 커지면은 트랙션 포스가 커진다. 견인력이 커진다를 증명한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게 스태틱한 상황에서 딱딱하냐 소프트하냐 아니면은 몸 안에 있는 상황처럼 소프트한 게 딱딱해지는 상황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간 경화나 아니면 뭐 뇌가 좀 굳거나 아니면 뇌가 어렸을 때는 말랑말랑 하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뇌도 딱딱해져요 뇌 안에 있는 그런 토시티슈도 그리고 그런 게 또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주기세포 같은 게 뭐 세포 에어리어가 커지면서 그걸 인지한다고 제너럴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몸의 상황은 각 뭐 어렸을 때, 컸을 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일관적으로 쭉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임상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적용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세포의 표면적과 적인력이 일정한 코릴레이션, 그런 파시티브 코릴레이션, 양성으로 에어리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트랙션 포스가 커진다를 증명을 한 것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재료를 이용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재료 바이오머티리얼 사이언티스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피규어가 핵심인데요. 자, 내가 그래서 앞에까지는 쇼트텀을 봤는데 하루 정도 롱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시딩, 세포를 배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스티프하게 하게 빛을 쪼인 거예요. 빛을 쪼여서 기름 그 다음에 계속 기른 거고 얘는 4일 동안 소프트하게 키운 다음에 빛을 쪼인 거고 얘는 7일 동안 쪼인 다음에 키운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차에는 그로스 미디아, 세포를 그 성장 미디아 키웠어요. 하지만 이틀 차, 하루가 지난 다음부터는 믹스티 미디아로 해서 세포를 뼈나 지방으로 분할을 시켰단 말이에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그랬더니만 쭉 길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소프트닝 하이드로젤에서 봤잖아요. 그거는 이와 반대로 스티프하게 했다가 소프트하게 했었어요. 사실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스티프하게 했다가 소프트하게 하는 게 더 어려웠고 이렇게 소프트하게 하다가 스티프한 게 더 쉬웠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오고 저번 주에 배웠던 그 논문이 나중에 나온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에서 스티프하게 한 결과 분할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첫 번째 한 거를 뭐 D1 다이나믹, D3 다이나믹, D7 다이나믹 하고 또 어떤 거는 아예 처음부터 소프트하게 쭉 자란 거와 처음 스티프하게 쭉 자란 것도 같이 비교를 했었죠 당연히 그 다음에 14일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B
뼈와 지방이 된 것을 관찰한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 볼까요? 이게 ALP라고 해서 ALP가 보라색 염색이 되게 되면 뼈가 된 것이고 다 뼈죠. 그렇지만 D1, D3, D7을 가게 되면 ALP가 좀 줄어든 양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하게 쭉 자란 건 아예 ALP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올레드5라고 하는 아디포스 티슈의 마커인 게 빨간색인데 빨간색이 여기는 다 많죠. 근데 여기는 일로 갈수록 좀 적어지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스티프하게 빨리 보내면 원래 다 소프트한 거였으니까 얘는 137은 소프트한 거였죠. 그렇지만 스티프함이 소프트함을 적게 기억을 하게 하고 스티프하게 바로 갔을 땐 스티프하기 때문에 스티프한 조건에서 적응을 해가지고 뼈가 많이 된다. 하지만 소프트한데 오래 키운다. 7일 동안 키운 다음에 그 다음 7일 소프트한데 키운 것들은 어떻게 돼? 아니 7일 동안 소프트한데 키운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 7일 동안 스티프하게 키운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아디포 티슈를 많이 나타내고 플러스 ALP 파지티브 즉 뼈도 나타난 걸 보아서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저번 주에는 아마 이 D1, D3, D7이 지난 시점에 믹스 미디아, 분화 미디아를 키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미리 1차부터 분화 미디아를 키웠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빨간색 아디포 티슈는 초반 7일 동안 분화가 된 것들이 유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7일에 스티프해지면서 나머지 분화가 안 된 세포에서 뼈처럼 분화가 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와는 약간 사뭇 달라요. 저번 주랑 똑같이 하려면은 이 분화 미디아를 1, 3, 7일 시점 이후부터 키웠어야지 저번 주와 똑같은 실험이 되는데 컨셉성으로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방법은 달랐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아마 비슷한 경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그래서 얘를 정량을 한 것입니다. 세포를 1, 2, 3에서 스티프하게만 되면은 다 오스테오로 가고 ALP 파지티브고 아디포만 되면 다 되게 되는데 얘를 반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루 동안 소프트한데 이후에 바로 13일 동안 스티프한데서 키우게 되면은 다 거의 오스테오로 가고 반대로 7일 동안 소프트한데 키우고 스티프한데 보내게 되면은 아디포 오스테오가 반반 있는 거죠. 이 아디포는 처음 7일 동안 아디포가 된 것이 되시고 이 뒤에 오스테오는 그 이후에 오스테오가 된 것이에요. 물론 이거를 이 사람도 정확히 뭐 7일에 있던 아디포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냐는 증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아디포 티슈라고 하는 거는 7일 동안 소프트한 데서 자란 것과 그 다음에 이미 그동안 아디포 티슈로 바뀐 것과 소프트함 내에서 그 다음에 7일 이후에 스티프하면서 변했잖아요. 변한 이후에도 현재 반반 미디아 있으니까 뼈 반 지방 미디아 있으니까 과거의 기억 때문에 아디포스가 될 소프트함을 기억을 해가지고 아디포스에 익숙한 것들이 또 분화한 것 그 두 개가 같이 나온 효과가 그 14일차의 아디포스가 얼마큼 있느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진 PCR, 그 유전자 발현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오스테오와 관련된 OCALP와 지방과 관련된 이 두 개의 반응 결과 이와 비슷한 경향이 보였죠. 얘는 이만큼 컸는데 뼈에서, 그 스티프한 곳에 있게 되면은 아디포스는 작아지고 반대로 소프트한 곳에서는 훨씬 아디포스 지방과 관련된 진 익스프레션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이런 경향이 소프트한데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나타나더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아까 간에 분할을 받고 실제로 제가 말했던 얘가 뭐 소프트한 게 그대로 유지가 소프트한 게 과거를 기억해서 아디포스가 된 건지 아니면은 7일 동안 소프트해서 지방이 된 게 된 건 그 남아 있는 건지 14일 뒤에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눈으로 본 결과 이렇게 소프트하게 되면 이 빨간색이 있고 스티프해지면 빨간색과 ALP가 거의 안 나타나죠. 스티프하게 되면은 스테틱하게 14일 동안 키우게 되면은 이게 7일이네요. 7일 동안 키우게 되면은 다 ALP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얘를 이제 앞에 우리가 세포 에어리어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로 에어리어를 본 결과 세포 에어리어가 아직 소프트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거 작게 에러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데이 8일에 소프트에서 스티프로 바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7일 얘는 7일이고 하루만 딱 바꾼 거야. 그러면은 예상하듯이 아디포스로 이모 간 것들은 계속 세포의 열량이 작아요. 하지만 non differentiation 분화를 아디포로 안 한 것들이 쫙 퍼지는 거예요. 퍼지면서 퍼졌다. 그리고 이거를 8일 동안 이제 스티프하게 한 거를 L 변색을 해서 보게 되면은 에어가 다 커지고. 그래서 얘를 이 상황이 뭐냐? 아까 14일 정도의 분할을 했을 때 L가 떴잖아요. 이게 현재는 지금 8일 기준으로 이거 관찰한 거고, 근데 이거를 추가로 뭐 6일, 7일 더 분할시키게 되면은 아마 non differentiation 한 것들이 ALP가 뜰 것이다, 뼈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자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관찰한 결과 아디포스 이게 점점점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한 것들이 리피드 드롭렛이라고 해서 지방을 이루는 리피드의 구조물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하루가 빛을 쪼이고 30분, 하루가 지나도 세포가 퍼지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했죠. 세포가 이 원래 주위를 인지해서 퍼져야 되는데 주위가 이렇게 막 딱딱해질수록 세포도 같이 퍼져야 되는데 주기세포가 이거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얘는 이제 아마 셀트루션 포스를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분할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기세포 능을 잃어버리고 분할을 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줄기세포처럼 그런 능을 가는 것들은 주위 환경을 인지를 잘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조직에 가서 원하는 조직으로 분화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이미 분화가 된 것들은 주위가 뭐 딱딱해지든 소프트해지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원래 있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화되지 않았던 이런 드롭렛이 없는 것들은 하루만에 쫙 퍼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다음 7일 동안 세포를 분화시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뼈가 되게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물 처리했어요. 이 사이토칼라신 D, Y763이 블랙사틴 치게 되면 얘는 어떤 것이냐면 드러그를 안 쳤을 때는 이제 뭐 뼈가 다 되는데, 근데 드러그를 치게 되면은 뼈가 다 안, ALP가 다 안 되고 오히려 뭐 지방이 많이 타더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 약물은 사이토칼라신 D는 액틴 폴리머라이제이션, 우리가 세포의 골격을 이루는 액틴 있잖아요. 그 액틴을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틴이 이렇게 원래 단량체로 하나하나 끊어 있다가 폴리머라이제이션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았다. Y763이는 뭐냐, 이거는 로카네즈라고 해서 세포가 힘을 낼 때 힘을 내려고 할 때 이 락이나 시그널링을 발현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포가 힘을 딱 주거든요. 힘 줄 때 힘을 주려고 하면은 이 액틴이 필요하고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힘을 준 다음에 이게 이런 물리적인 힘이 화학적으로 세포 전달이 되게 하려고 한다. 세포 시그널로. 그렇게 그 연관지는 게 이제 락 시그널링이 될 테고, 블레미스타틴은 마이오신 컨트롤타일, 액틴이 힘을 주려고 쪼아잖아요. 그 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이오신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액틴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액틴에 붙어있는 마이오신이 있어가지고 마이오신이 이게 이런 역할이 생겨가지고 약간 이렇게 긁어야지만 액틴이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오신이 컨트랙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힘을 블락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포가 움직일 때 어떤 뭐 세포의 골격을 세포의 기질을 인지해가지고 세포가 퍼질 때, 예를 들어서 그거를 퍼지는 역할을 하는 세포의 골격인 액틴, 그 다음에 얘를 움직이게 할 수, 실제로 힘을 내게 하는 마이오신, 그 다음에 얘를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러한 움직임이, 물리적 움직임이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바뀔 때 필요한 시그널링, 락 시그널링을 각각 블록을 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7일 동안 소프트한 데 키우고 그 다음 7일 동안 빛을 쪼여가지고 스티프한 데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그를 안 친 건 아까 봤듯이 반반 정도 가잖아요. 하지만 각각을 친 결과 어떻게 돼요? 얘는 아마 힘을 발현을 못하게 한 거예요. 세 개 다. 힘을 발현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세포가 주위 환경을 인지 못하고 딱딱해지는 불구하고 얘가 세포가 못 뽑는 거죠. 못 뽑기 때문에 다 뼈로 가지 않고 다 지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또는 non differentiation, 아예 분화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이거 약간 이거를 뭐 보통 우리가 메커니즘 스터디라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지금 세포가 뻗어야지만 뼈로 가는데 줄이 인지하고 그 뻗는 거를 역할을 담당하는 이 세 가지 액틴, 그 다음에 마이오신 컨트랙타일, 그 다음에 화학적인 생물학적 화학적인 시그널링을 다 막았더니만 이게 뼈가 되지 않더라. 그 말은 즉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액틴, 마이오신 컨트랙타일, 락 시그널링을 통해서 세포가 주위 환경을 인지를 해가지고 쫙 뻗고 그러고 인해서 뼈가 될 수 있다고 증명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논문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번 주와 연관돼서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이 중간형 주기세포는 현재 탄생기술을 바로 인지해서 숏 또 롱텀으로 세포가 변한다. 세포의 에어리아, 표면적이 변하든 분화가 변하든 라는 논문을 읽고 피겨 4, 6 부분을 자세히 읽고요. 그 피겨 레전드라고 하는 파트와 그 다음에 과대상 해당되는 본문을 읽으세요. 읽은 다음에 초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피겨 4, 6에 대해 요약문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공감은 점을 말씀해 주시면 또 베스트 테스크 어워드를 제가 선정해가지고 또 그 다음 주 논문을 뭘로 할지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논문 본문과 서플리먼트 그 다음에 동영상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씩 봐볼까요? 처음에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얘는 소프트 한 대 쭉 키울 때 하루 동안 계속 동글동글 하죠.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이 스티프 한 대 키울 때예요. 스티프 한 대 아마 얘가 24시간 키운 거거든요. 아니네요. 얘가 처음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동글동글 하잖아요. 아마 소프트 했다가 그 다음에 빛을 쪼인 거예요. 쪼인 다음에 하루를 본 거야. 그랬더니만 동글동글 한 것들이 쭉 퍼지더라. 를 보게 된 것이죠. 신기하죠. 실제로 하루 만에 얘가 세포가 인지해가지고 쭉 퍼진 걸 보게 된 것이고, 바로 인지해버리네. 24번. 얘는 아마 세 개 섞여가지고, 아까 여러분들 본 게 소프트하고 빛을 좀 스티프하게 만든 거고, 원래 두 번째 보여드릴 게 스티프한 거 처음부터. 스티프한 게 보시게 되시면 계속 스티프, 약간 길쭉길쭉한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전에 보신 게 24번이 소프트 했다가 스티프 해지면서 얘가 쫙 커지는 거를 보여준 것이고, 네,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아까 7일 동안 소프트 하는 데서 분할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을 쪼여줬어. 그 다음에 하루 동안 관찰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동그란 거 미리 아디포스 티슈로 된 것들은 얘가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쫙 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은 아디포스로 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다른 이런 것들은 쭉 퍼지게 됩니다. 보실까요? 네. 특히 이런 것들이 좀 쭉쭉 퍼지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쭉쭉 네, 막 움직이고 시작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사실 뭐 명확히 아마 이런 조그만 세포들도 퍼진다를 보여주시면 돼요. 얘랑 비교하시게 되면 얘는 동그라미 유지하고 아마 아디포스가 된 거고, 아디포스 되지 않았던 넌 디퍼렌시에이션 분화가 안 된 주기세포들은 쭉 퍼지더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쫙 좀 퍼지게 되죠. 쭉쭉 팔을 내밀고 느낌이 오죠? 쫙 커졌네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걸 봐서 아 진짜구나 라고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